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6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랑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빵 손님과 어머니, 뭐 이런, 누굽니까? 주요섭인가요? 전 단편 소설도 있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로 좀 봤습니다. 사랑빵. 글쎄요, 저는 사랑빵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사랑빵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사랑빵이란 얘기는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시골에 가면 사랑빵이 있는 막큰 집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 왜 사랑이라 하는가 많이 찾아봤어요. 어원이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랑이라 하나? 사랑빵. 네. 자, 한자는 집사입니다. 네, 집에 있으니까 집이겠죠. 집사겠죠. 랑은 복도라는 복도랑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은 방이에요. 자, 집사를 보면 집이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나여자 이렇게 나를 뜻하는 나열을 해서 줄은 글자다. 여기에 입구가 붙었다. 이것은 이제 입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열하는 것은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어떤 삽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고르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여유가 있는 공간이다.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을 뜻하는 이제 제방비를 붙이면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릴 사예요. 취사 선택한다 할 때. 왜냐하면 손을 여유가 이렇게 벌린다. 벌리면 이렇게 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어쨌든 집을 뜻할 때 사다. 무슨 사자를 많이 쓰죠? 관사다. 뭐 기숙사다 할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랑은 복도랑입니다. 복도는 건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집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나이 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랑이다 할때 그런 쓰는 것이죠. 이 랑이라는 것은 좋을양자가 있죠. 좋을양과 이렇게 우부방이 들어가 있어요. 우부방은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좋은 남자다 그렇게 해서 남자다 이렇게 좋은 신랑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 요소도 되고요. 랑은 그러면 이 랑은 복도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남자들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일단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이렇게 방이다. 방도 집이므로 지게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게호는 문을 얘기하죠. 문인데 양쪽에 달린 문이 아니라 한쪽에 있는 문이다. 이것은 문이 양쪽으로 있는 것이에요. 좀큰 집이겠죠. 문이 한쪽밖에 없다. 외짝이다. 외짝 문을 지게호라 한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된 문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대라든지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기둥이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 넘어지겠죠.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게짝대기로 이렇게 고여 놓는다. 괴 놓는 문이다 해서 지게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좀 우습죠. 그리고 이제 방이다. 이 모방자는 옆으로 길게 뻗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에 이어서 붙여서 지은 방을 얘기한다. 발음 요소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사랑방이에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한옥에서, 그렇죠? 주로 바깥 주인이 거처하는 곳이 사랑방입니다. 남자 주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랑에 거처한다는 것은 그집 주인이 이제 사랑방에 주로 생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들 앞에서 자기의 남편을 높여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사랑에서 하시는 일이라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안주인이 이제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아, 이 일은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다. 남자들이 관여한 일이라 저는 잘 모른다 할 때, 사랑이다. 이렇게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왜 그리고 집사자와 이 랑자를 쓰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 많이 이렇게 찾았습니다만, 발견을 못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사랑이란 낱말을 한자로 추적을 해볼 때는 일단 집이다. 그렇죠? 집이다. 그리고 랑이다. 랑이라 할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나이 랑, 남자 랑은 훌륭한 남자를 뜻하기도 하면서 또는 관리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옛날에 궁중에 들어가는 관리는 괜찮은 남자여야 된다. 이 남자를 랑이라고 하고
관지 명으로도 쓰는데 이 사람들이 거처하는 궁중에 대궐에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랑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궁중에 있었던 일인데, 자, 일반 집을 가정집을 얘기할 때는 집이 있는데 방이 예를 들어서 몇개 있더라도 붙어 있으면 외부 손님이 오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별채를 지어서 이것은 바깥 주인이 쓰는 곳이다. 궁중에서 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듯이 우리 집에 만든 별도로 만든 남자들을 위한 방이다. 저는 일단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궁여지적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 하면 이제 랭자가 행랑이란 말이 또 생각이 나죠. 행랑. 행은 길거리를 뜻합니다. 길거리에 면한 쪽에 지은 집을 행랑이에요. 대문 양쪽으로 있는 방. 대문은 바깥의 길과 바로 접해 있죠. 그 양쪽으로 만든 것이 행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궐 같은데 이렇게 가면 또 행랑 비슷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집도 큰 집은 바로 대문 옆에 좌우로 이렇게 문간방들이 있죠. 그것을 행랑이라 한다. 보니까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랑을 빌리면 안방까지 들어올려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행랑방, 행랑사리, 행랑아버.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도망갈 때 줄행랑을 친다. 행랑이 쭉 연결된 것을 줄행랑이라고 합니다. 건물 자체를. 근데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것을 줄행랑을 친다. 예, 이것은 우리 말에 어떤 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야, 행랑이라는 것도 이 랑을 쓴다. 그리고 랑을 쓰는 낱말이 또 있습니다. 랑하. 랑하는 행랑이란 뜻 또는 복도란 뜻이 있습니다. 복도. 랑하.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습니다. 랑하란 말은 한자 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낱말을 랑하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로카가 됩니다. 로카. 이 로카도 사람 중에는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로카. 근데 로카는 이제 영어로도 많이 쓰죠. 로카. 로카는 이제 어떤 잠금잠치가 있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것이 또 라카룸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만 어쨌든 발음은 비슷하다. 로카와. 그리고 로카, 랑하가 복도라고도 했죠. 이 복도는 뭐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건물 안에 방과 방 또는 건물과 건물이 있는 지붕이 있는 좁고 긴 통로다. 막 골마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복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도는 우리말이다. 낭하는 일본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하면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복도다, 낭하다 둘다 나옵니다. 낭하는 로카라고 하는 이 낭하는 일본말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들도 쓰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사는 아까 여유가 있는 공간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손을 여유 있게 벌리면 뭔가 버린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좋을 양은 랑이란 발음으로 많이 쓰입니다. 파도가 있다. 이것은 파도를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파도를 쓰여 있느냐? 이 좋다는 말은 이 뜻은 사실은 어떤 곡물을 선비를 하는 그런 물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람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통에 있는데 위에 구멍이 있고 아래에도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곡물을 넣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이렇게 또 남는 그런 것을 선별하는 그런 이제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고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렁일렁이다. 바람을 넣기 때문에 물결을 넣으면 일렁이는 파도가 된다. 자, 그리고 좋은 남자다. 동네 마을에 좋은 남자다. 그리고 남자들이 있는 집이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명랑하다 할때 랑입니다. 아주 달빛이 비치듯 밝고 좋은 상태를 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개사슴 록을 하면 이제 개견을 하면 이리를 뜻한 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포는 외장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게호라고 했죠. 그래서 호구조사 할때집 가정의 집의 단위를 얘기하죠. 세대. 그리고 호적 할때다 쓰는 글자예요. 좀 외톨이 글자지만 이런 중요한 낱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방에도 이 지포가 들어가죠. 우리 사랑방처럼. 그리고 여기에 도끼 그늘을 넣으면
장소를 뜻하거나 어떤 경우를 뜻하는 소 이렇게 됩니다. 장소. 또 이게 이렇게 책을 뜻하는 그런 글자를 넣으면 넓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포도 중요한 부수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 사랑방 정확한 어원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순우리말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